배우 진태현이 일상을 공유했다. 진태현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늘 응원과 사랑을 주시는 팬, 지인 여러분 항상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. 저희는 제주에 내려온 지 이제 3주가 다 되어갑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. 이어 전 매일 아침 러닝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아내도 조금씩 걷기를 시작하여 아침 식사 후 같이 산책도 다니고 바다도 보고 있습니다. 제주에 내려와 만나는 분들의 위로와 응원에 감사함을 느낍니다고 덧붙였다. 진태현은 며칠 전 가지고 온 제 차가 펑크가 나서 고치러 갔던 카센터 사장님의 한마디.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. 저도 배 속에 아이 보내고 아들 하나입니다. 많은 생각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. 또한 좋은 일과 힘든 일은 살다 보면 늘 우리 곁에 있는 일입니다. 결국 우리 부부는 똑같이 살고 있을 뿐 잠시 힘든 일을 만난 것 뿐입니다고 했다. 진태현은 저를 위로해주시는 여러분들은 평안하신지요. 학교 일로 회사 일로 또 사람 간의 관계로 헤어짐과 이별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아프거나 힘들진 않으신지요. 우린 그냥 살고 있을 뿐입니다고 말했다.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잠깐 힘이 드는 시간인가 봅니다. 넘어지고 지쳐도 다시 일어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고 전했다.